사람이 어디를 또 많이 가냐면, 아까 분들이 호텔 뷔페를 많이 가십니다. 각 호텔들이 뷔페에 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녁 뷔페와 아침 뷔페가 있는데, 점심 뷔페가 더 좀 쌉니다. 거의 구성은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윈이라는 한 3년 됐다. 예, 걔는 호텔에 가서 점심 뷔페를 먹었는데요. 저희가 보는 게 윈입니다. 다이파 코타의 호텔 거리에서 좀 뒤쪽에 있어요. 네. 여행객분들 짧은 기간 오시면 여기 놓칠 수도 있는데, 여기 유명한 게 뭐냐면 케이블카랑 더 커져 분수입니다. 분수입니다. 지금 네, 먹는 데인데요. 그 분수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식사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경치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점심 뷔페로서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이게 제가 다녀본 뷔페를 한 네 군데 다녀봤는데요. 아, 인테리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셰러튼에서 100불짜리 저녁도 먹어봤는데 저 여기가 더 낫네요. 나중에 저녁 진짜 더 죽여줄 것 같아요. 아, 그 케익류예요. 아,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예. 진짜 다행이에요. 예. 맛있고. 예. 아, 케익류는 여기가 아, 최고인 것 같아요. 보시면 아, 종류가 진짜 다양해요. 맛있어 보이고요. 여기 또 빵도 있고요. 빵 종류도 다 모여있는데 아, 진짜 맛있어. 케이크 요 바로 뒤에 빵류 보면 여기서 초콜릿류예요. 와. 각각의 초콜릿이 다 있어요. 회류라고 해야 될까요? 생선 같은 뭐 새우랑 홍합이랑 이쪽에 있는데 생선 회 쪽은 좀 뒤쪽에 있어요. 가보죠. 네. 살몬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 또 놀란 게 육포류 다 있어요. 이쪽은 이제 과일입니다. 과일도 종류가 많아요. 아, 그리고 이런 거 비싼 건데 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일. 이쪽은 이제 견과류랑 야채들 디저트류 쪽이죠. 네. 샐러드 쪽. 네. 치즈. 네. 여기는 돼지고기 소세지 햄. 베이컨이랄까? 네. 다양한 소스가 있고요. 이것도 있어요. 갈아 먹으라. 그, 여기 이제 보면, 이거 뭐, 소고기, 돼지고기 잘라서 주고, 저분이.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면 같은 거 만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다양한 고기류. 아, 저 떡이요, 떡. 네. 떡도 있고, 뭐, 아.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놀라운 게요. 여기 테이블마다요. 아, 꽃이 틀려요. 아, 몰랐네. 예, 네, 꽃이 다 틀려요. 와, 이렇게 여기 있어. 아주 분수쇼가 있는데 커튼을 가렸네요. 근데 보이네. 와. 네, 음악에 따라 틀려요. 근데 격정적인 음악이 나오면 멋진 분수쇼를 합니다. 아, 근데 저녁이 진짜 멋있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고 왔는데요. 아, 아이스크림도 부드럽고 맛있네요. 본젤라또인가? 아. 아,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오, 이거 몰랐는데 초콜릿이 계속 흘러내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먹는 거예요. 빵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네. 아, 원래 초콜릿 옹달샘. 네. 오, 놀라워요. 네. 그리고 여기 아까 견과류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넓진 않아요. 네. 넓진 않은데 먹을 게 되게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공간 활용도 잘했어요. 네. 쓸데없는 음식도 별로 없고요. 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네. 아, 근데 다 좋았는데 와, 케이크 진짜 맛있네. 아, 케이크 뭐
아, 친구가 요거 한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아, 정말 잘 먹고 갑니다. 예. 잘, 되게 깔끔하고, 예. 화려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되게 즐겁게 예, 먹고 갑니다. She's a special girl story.